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지난 2월 카드 승인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카드 승인액은 77조 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8.9% 늘었습니다. 승인 건수는 17억 2천만 건으로 5.9% 증가했습니다. 운수업의 카드 승인액이 17.3% 증가했고 교육 서비스업이 11.3%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.9% 각각 증가했습니다.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주춤했던 운수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승인액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.